사교육 없이 서울대 입학? 와 수능 올일. 와 수능 두 개 틀렸다고? 이상하게 선택했어. 전 제일이래. 아 올킬이야 올킬이 이렇게 많아. 고려대 손석구? 오 손석구 닮았는데? 하이스트 비주얼 원탑. 직직폭폭. 우와. 우와. 공개합니다. 공개하시죠. 두구두구. 어우씨. 어우씨. 와 수능 두 개 틀렸다고? 사교육 없이 서울대 입학?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육 없이 수능 두 개 틀리고 서울대 입학, 서울대학교 의예과 2, 3학번 육준형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무슨 대치동 가서 학원 가고 막 문제 풀고 하는 모습이 뭔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후반 때부터 학원이랑 인강은 따로 듣지는 않았고 독학으로만 계속 혼자 공부했습니다. 영어에서 한 문제, 지구과학에서 한 문제에서 이렇게 총 두 개 틀리고 전체 100분위는 전부 다 100으로 나왔습니다. 타고난 수학 DNA, 과학탐구 투투남,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24학번 조준형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은 1, 1, 3, 2, 1인데 저 2, 1이 물투아트야. 물투아트? 야 물투아트 2, 1이면은 작년 그냥... 물투아트면 그냥 특정이 있죠. 하트 1이야 그 하트가 하나 없잖아 2, 1인게. 오케이 이번엔 누구지? 전교 1등? 수학이랑 물리랑 화학이랑 이제 다 이제 한 번씩 내신에서 1등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 과학고에서 1등이란 어떤 존재죠? 아, 일단 저거는 그러니까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저거. 그러니까 일단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돼. 어. 대구과학고에서 스물화 전교 1등. 저는 아니긴 한데. 사전 테스트가 전체 2면은. 와. 사전 테스트 전체 2가 너무 궁금해. 나 그 문제를 다 푼 거지? 그냥 앞에서부터 풀었는데 시간 남아가지고 그냥 제출하고. 안녕하세요. 거제도에서 대우과학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를 간 거제도 천재? 현재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4학번으로 재학 중인 호수환입니다. 사전 테스트는 전체 2등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풀었어도 다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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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잖아. 아, 여기 있었네. 누가 1등인가 했더니 여기 있었네. 너무 든든하다. 아, 너무 든든한데? 예, 사전 테스트 얘기를 나도 하자면 암기를 다 썼어. 와... 그걸 다 쓸 수가 있어? 너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중학교 조기 졸업하고 서울과학고에 입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금상, 사전 테스트 전체 1위를 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24학번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본인만 어떤 암기 비법 같은 건가요? 저는 비법을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곤 해서 그냥 외우는 편입니다. 매력 포인트가 지능이라고 했어요? 그건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잘 없어서. 어? 06년생? 네, 왜 06이야? 서울과학고면 조절도 안 되잖아. 06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서울과학고 입학시험을 보고 봤는데 뭐 어떻게 합격이 돼가지고 와 어떻게 합격이 됐다. 영재교에 조기 입학을 하셨구나. 서울과학고 조기 입학은 흔치 않은데 마지막 한 방이 세네. 그것보다 수능 성적이 왜 존재하는 거야? 어? 어? 에? 아니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뭐지? 어? 그냥 수능을 뭐 해보기는 하자 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우리 1등급? 오케이. 내가 아는 과학고 중에 우리 1등급을 본 적이 없는데. 오 와우 와 1111111 다 올킬이야 올킬이 이렇게 많아. 와 내 수능 5개? 전체 아니 5개. 뭐 전혀 밀릴만한 그게 없는데. 그렇긴 하지. 안녕하세요. 의대대신 카이스트 수시 정시 모두 섭렵 카이스트 전산학부 23학번 오영석입니다. 수능을 못 보진 않았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못 봤거든요. 총 5개 틀렸었고요. 주변에서 의대를 진학하라는 어른들의 조언이 많긴 했는데 대학을 선택하는 게 사회에 나아가면서 제가 첫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정이 이끄는 선택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대 공부를 할 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서 절대 후회를 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누굴요? 디성 박디성.
부끄러운데. 아, 그냥 팔. 야. 서울대. 서울대 합격돼 있는데 카이스트 온 게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어. 사실 서울대는 이제 뭐. 그치. 그치. 갈 생각이 없지. 갈 생각 없었지. 나도 똑같아. 아, 진짜. 아, 좋았어. 잠깐만, 두 자리 곱선 항상 4초? 난 10초 무조건 넘어갈 것 같은데. 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난 못해,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동시 합격한 두 자리 수 곱셈을 4초 때 아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 이상학번에 재학 중인 박지성입니다. 87 곱하기 92. 8004. 사실 그냥 머리로 빠르게 하면 되던데요. 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학부 경시대회 전과목 수상 반도체공학과 장학생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23학번 최유찬입니다. 근데 과학고 경시대회 전과목 수상 진짜 저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 와, 과학고 수학 1등? 스토크 전체 1등. 1등 왜 이렇게 많아? 과학고 수학 전교 1등 진짜 대박이다. 진짜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모두 합격한 카이스트 22학번 화학과에 재학 중인 황기현입니다. 자, 상대하고 싶은 대학은 뭐 빵집 빵 잘 굽는 성심당. 그 지역. 요즘은 연세대가 아니라 여기가 빵을 더 잘 만드는 데. 성심당 부설대학교. 아, 오. 좋은 좋다. 와플 대학이요. 저는 전교 150등에서 10등까지 수직 상승 포항공대 수학과 20학번 하민수입니다. 전교 150등에서 10등까지? 150등에서 10등. 이건 좀 대단하다. 근데 이게 수학과가 진짜 견제가 되긴 해. 쉽지 않아. 진짜 위험해. 수학과가 위험하지. 안녕하세요. 물리를 사랑하는 감성공대생 강원과학고 물리 전교 1등 강원도의 아들 포항공대 무은재학부 24학번 이주영입니다. 저는 포항공대 암기로봇 전자전기공학과 최진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암기로봇 있는데? 우리 암기 괴물. 암기 몬스터. 좋아.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 엘리트 스펙이 남다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 1등 서울대 카이스트 버리고 포항공과대학교에 진학한 반도체공학과 24학번 전지성입니다. 서울대는 산업공학과였고 카이스트는 반도체공학과 우선 선발. 그냥 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꼬깃꼬깃 착! 와. 왜 버렸지?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서울대 카이스트 버리고 포항공대? 내가 볼 때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 진짜 이거는 진짜 눈물 흘리겠는데? 아무래도 일단 카이스트보다 포항공대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잠들지만 않으면 카이스트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어볼까? 열어보자.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손석구 닮았네. 손석구 아직 그 있네. 아, 나 이거 먼저 보고 간 줄 알았어. 나는 보자마자 손석구 줄 알았는데. 오, 세종과학고 전교 3등하셨고. 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등학교 3등 고려대 손석구 고려대학교 의학과 20학번 이현승입니다. 수능 성적이 어떻게 1111 그럼 수능으로 의대를? 아, 수능은 원래 공부 안 하다가 그 최저를 맞춰야 돼서. 한번 봐봤는데. 아침에 맞춰서 한 100일? 그쯤부터 이런... 공부해서. 멋지다. 야, 우리 우승 따놨다. 야, 수능. 와, 수능 올일. 수능 이게 뭐야?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 전교 6등? 탑10 중 유일한 여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전교 6등. 카이스트 대신 고려대를 선택한 고려대학교 의예과 23학번 강라엘입니다. 수능은 올일 등급 전체에서 6개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부욕의 화신, 전략게임 마니아, 사교육 없이 고려대에 입학한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22학번 서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점 4.36, 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공학과에 재학 중인 22학번 03년생 최성현입니다. 어떻게 딱 봤는데 어떨 것 같아? 이길만 할 것 같아? 뭐 솔직히 라인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아? 진짜 2의 거듭제곱 같은 거 36제곱 정도까지랑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04, 18, 4096, 8192, 16384, 42억 9,496만 7,296, 85억 8,993만 4,592, 71억 7,986만 9,184, 344억 5,973만 8,368, 687억 1,947만 6,736까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숫자 계산을 취미로 하고 있고, 특기로는 계산값 암기를 가지고 있는 숫자에 미친 괴짜 광주고등학교에서 수천이를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2사학번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원줄 340자리? 예, 잠깐만. 36승까지? 원줄 340자리? 어, 잠깐만. 어떻게 생각해? 잘하긴 하네.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하는데. 원줄을 내가 막 각 잡고 외워본 적이 없어서. 아, 안 해봐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4위가 나왔네. 그러게. 3위가 이제 그럼 이건가? 그런가? 그런가 보다. 그렇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복과학부 정규 1등이자 사전 테스트 전체 3위. 이번에 연세대학교 7기획과 2사학번으로 재학 중인 박세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학은 제가 항상 1등, 약간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복과학부 정규 1등. 사전 테스트 전체 3위. 3, 4위. 아, 근데 이쪽에 3, 4위가 다 있다. 우리는 연기는 1, 2, 3. 근데? 이렇게? 가벼워, 가벼워. 대전공학고등학교 성적 최상위권 연세대 의학과 2학번 양현승입니다. 절반 정도는 전교 1등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 국가대표로 출전 경험이 있는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2학번 이승찬이라고 합니다.